8월의 선물 윤보영. 8월은 내가 나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를 열면서 다짐했던 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에게 선물을 주는 8월. 그 선물 속에는 가족과 친구가 있고 함께 지낸 사람들의 고마움도 담겨 있겠지요.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. 누구나 그러하듯이 또 다른 한 해를 향한 남은 시간도 더 빠르게 지나가겠지요. 8월에 받은 선물이 가을과 겨울로 이어져서 행복이 될 수 있게 꿈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 8월을 나에게 선물하겠습니다. 사랑을 선물 받겠습니다.